안녕하세요. 요리 알려준 남자 밍스타입니다. 오늘은 당면을 이용하여 매운 당면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당면 50g은 찬물에 불려주세요. 당면을 불리는 동안 야채를 썰어 주겠습니다. 양파 1/2 개는 채 썰어 주세요. 대파 하나는 어슷 썰어주세요. 당근 반 개는 채 썰어주세요. 프라이팬에 물 200L, 간장 0.5tbsp, 설탕 1tbsp, 물엿 1tbsp, 후춧가루 약간, 고추장 2tbsp 넣고 끓여주세요. 양념장이 끓으면 당면을 넣고 참기름 1tsp을 넣습니다. 끓어오르면 모든 야채를 넣어주세요. 원하시는 만큼 졸여주시면 됩니다. 완성이 되었습니다.